자, 이제 제2절의 행정의 과정과 변수.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교육의 포스터 컬브. 자, 이거 C급이에요. B에서부터 B까지 용어를 숙지해 두는 것들. 자, 그리고 포인트에 굳이 얘기하면 4번에 행정의 변수라는 게 있어요. 뭐, 3대 변수다, 4대 변수. 그 형태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행정의 과정에서 전통적 과정부터 보겠는데, 일단은 전통적 과정은 그 행정학은 이제 30년대를 분기점으로 전통과 현대로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그 전통을 고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전과 현대의 분기점은 30년. 사회과학은 경우에 따라 45년도로 보는 학문도 있지만 경제학이나 행정학에서는 30년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고전과 현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근거, 전통적 행정학은 이제 4단계 과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4단계 과정에서 계획 조직과 집행 통제, 이걸 이유라는 게 아니라 이건 출제 안 나오고 대신 이 4단계 과정의 근거가 되는 귤리기의 포스트 컬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이것은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맨 밑에 각주를 보시면은 자, 귤리기는 어이과 함께 행정과학 논문집을 출간하는데 37년대에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게 선생님 좀 전에 전통은 30년대 이전까지 얘기했고 이 사람들은 37년대에 출간했으니까 이게 안 맞는데 하고 질문 나와야 돼. 이 논문집은 그들이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을 묶어서 만든 책자예요. 그래서 귤리건 21년도가 24년도 시카고 논청에서 먼저 최고층의 기능을 7가지 형태로 먼저 제시를 한 걸 나중에 논문집에 또 한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7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P를 얘기할 때는 자, 보자. 프레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O는 organizing, S는 stepping, D는 directing, CO는 coordinating. 이걸 번역할 때는 조정이라고 번역하죠. R은 reporting, 보고, B는 budgeting, 예산. 그래서 post curv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7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좀 weir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보자. P는 planning. O는 organizing. S는 stepping. D는 directing. CO는 coordinating. R은 reporting. B는 budgeting. 됐습니까? 자, 그 과정은 다시 올라가서 현대 행정의 과정은 7단계. 아까 배웠죠?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조직과 통제 평가, 그리고 시정 조치 피드백, 완료까지 7단계 형태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행정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나왔나? 나오죠. 자, 패러다임 자체의 개념만 잠깐 보자. 어떤 시기에 있어 특정 학문의 공동체의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방법론 등을 구성한 학문의 연구 기본형 나왔는데 뭐 말이 좀 어려운 건데 별거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 있어서 특정 현상에 대해서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각이나 틀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8페이지 보자. 8페이지에 8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관리설부터 뉴 거버넌스까지 쭉 나와 있는데 중간에 연대 나온 거 봐. 1880년대에 행정에 대한 개념에 대한 학자들이 패러다임 바로 뭐냐? 행정관리설. 그리고 30년대는 통치기능설이 이 시기의 패러다임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40년대 중반 이후는 행정행태설이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고. 이게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 그래서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패러다임만 보시면 되겠고 거기 과학혁명의 구조라든가 헨리의 패러다임 이건 출제 안 나옵니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바로 이제 오른쪽 11페이지에 행정의 변수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행정의 변수는 행정 현상을 야기하는 제 요인을 소위 행정의 변수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경찰서다 아니면 구청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교도소다. 각각 여러분들 요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행정선 틀려 안 틀려? 경찰 행정, 교도 행정, 일반 행정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쉽게 구조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 한다? 구조. 영업과 정무과 하는 일이 틀려 안 틀려? 틀리죠? 이때 영업과 정무과 등등을 또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끔 신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계양구청 공무원
사회복 3동 공무원 아무개가 27억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하는 보도가 나왔다고 가지고 보자. 그러면 27억이라는 돈을 횡령했다는 것은 이걸 부패 현상이라 그래. 그럼 부패 현상을 야기한 것은 누가? 공무원 인간이 해산했어요. 인간이 했죠. 두 번째는 인간이죠, 여러분들.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 자, 북한, 미국, 일본, 중국. 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주변에 북한, 미국, 일본, 중국 이러한 국가들 자체에 의하여 행정현상 자체가 많은 영향을 받아봐도 봤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에 핵을 발생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국방행정, 안보행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러면 이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엔바이로먼트,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환경. 그래서 지금 얘기한 구조 인간 환경을 우리는 행정의 3대 변수라고 얘기해. 자, 교재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페이지. 자, 개념 나온 거 보자. 행정현상을 이야기하는 제 요인 나왔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맨 위에 박스에 행정의 3대 변수, 구조, 인간, 환경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자, 4대 변수는 지금 얘기한 3대 변수에서 하나씩 끄집어낸 건데, 일단 여러분들 구조, 인간, 환경에다가 가치관을 포함시켜서 4대 변수의 형태로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 구조, 인간, 환경에다가 기능을 포함시켜서 4대 변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둘 다 위로돼야 돼. 3대 변수에다가 가치관을 집어넣던, 기능을 집어넣던 둘 다 위호도라고 얘기했고, 5대 변수는 지금 얘기한 4대 변수를 결합한 거야. 그래서 구조, 인간, 환경, 기능, 이념 나왔는데, 이념을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념을 가치관. 그 밑에 조직의 뭐 상황에 인사행정 쭉 나왔는데, 그 밑에 건 보지 마세요. 앞으로 조직론을 배우고 정책학을 배우고 할 때 얘기할 테고, 지금은 3대, 4대, 5대 변수 세 가지 형태만 숙지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말씀 그 밑에 이제 행정 수요라는 게 나오는데, 자, 행정 수요 자체는 개념만 이해해 놓으라고 요지 마세요.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요구, 이걸 행정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행정 수요는 팽창되고 있죠. 다양성을 띄어안띄요. 농민들, 의사들, 아니면 여러분들 환경단체들 요구하는 그 행정수요가 다양성을 띄잖아. 여러분들 요새 뭐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환경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되죠. 전문성 나왔고. 그런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비용의 고가성. 동태성은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행정수요하고 내일모레 행정수요는 갖다 들려. 다릅니다. 공간에 따라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행정수요는 바뀌겠죠. 광역성은 광역은 통합한다 그런 말이야. 구역과 구역을 통합하는 걸 얘기해. 구역과 구역을 통합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창원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출퇴근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고속철철 만들어달라고 할 때는 서울과 창원의 구역을 초월해서 둘이 다 요구를 해야 해. 서울시민도 요구하고 창원시민도 요구할 거랄까 하겠죠. 이게 바로 구역과 구역을 통합한 행정수요를 광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정수요가 등장할지 불확실성을 띠고 모든 행정수요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게 바로 상호 관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형태는 그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절 바꿔서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행정과 경영 출처 포인트를 보세요. 이제 별표가 슬슬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우리가 정부의 활동을 공행정 그랬고 기업의 활동을 사행정 그랬죠? 양자의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겠죠? 이거 묻는 거 C급이고 두 번째,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특성 묻는 것 별표 두 개 B급이죠. 그리고 5번을 보세요. 재화의 유형. 공공재 외에 뭐 민간재라든가 공유재라든가 아니면 요금제라고 하는 재화의 성격들을 묻는 것들 그것도 B급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부터 내용을 보겠는데 자 정부의 활동과 기업의 활동은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사한 점이 있을 거 없을까? 있겠죠. 물론 차이점도 있겠죠. 시험 문제는 유사점 차이점 자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 문제. 그래서 유사점에 관한 내용들이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 머릿속에 아예 암기해두는 게 좀 나을 거예요.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의협심이 강한 삼관왕 봉수라고 적어놓자. 다시 한번 의협심이 강한 모르요두자 삼관왕 봉수. 의협심이 강한 삼관왕 봉수. 자, 의는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협은 협동성. 삼관왕은 거기 보자. 2번, 1, 2번, 3번, 4번 나온 거 봐. 관료제, 관리기술, 관리성. 관우 시작되는 게 3개죠. 그 다음에 봉수, 봉은 봉사성. 6번 나온 거 봐. 고객의 봉사죠. 7번에 봉사, 봉사. 사는 봉, 봉수. 수는 수단성. 맨 위에 1번.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나서 안 나서. 나죠. 행정과 경영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수단에 들어가죠. 두 번째, 관료제. 자, 관료제란 말은 여기 보자. 관료제를 정부 조직이다 생각하면 안 돼. 관료제는 위대한 서약자 막스 베버가 개념을 제시하는데 단일적 의사결정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하이라키. 요 계층제를 관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부란 조직을 얘기할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형의 계층제고 민간기업도 사장이나 회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의 계층제의 조직 구조를 가져간 거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양자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번 그 표현이에요. 그럼 세 번째 나온 게 자, 네 번째를 먼저 보자. 둘 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관리해야 하네. 하죠. 관리함에 있어서 유사하고 또 관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도 거의 유사합니다. 세 번째 관리기술에 적용 나온 거예요. 5번에 협동성. 자, 정부나 기업이나 둘 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의 협동을 중시합니다. 협동성이고 6번 둘 다 고객의 일정한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죠. 정부의 고객은 국민이고 민간기업의 고객은 소비자 아니야. 둘 다 해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성. 의사결정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해야 해.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양자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중 공사 행정의 유사점이 아닌가. 1번 법적 제약성. 몇 번? 법적 제약성은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렇게 뭔가 문제. 자, 차이점 나온 거 보자. 목표나 주체에 있어서 양자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죠. 공행정의 목표는 공익이고 사행정의 목표를 얘기할 때는 이은 추구 아니야. 주체 정부 민간기업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죠. 정속성 기억. 공인정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정당이나 의회나 이익단체와 서로 만나서 대화 타협도 많이 하고 싸움질도 하고 막 그래 안 그래. 정속성 기업보다 강하냐 약하냐 양자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 페이지 권력 수단. 공행정은 집행 방법에 있어서 강력한 권력을 무기로 집행해야 하네.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능률의 측정. 자, 정부의 활동은 공익을 추구하죠. 그 공익을 200만원, 300만원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우려 어렵죠.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200만원 달성, 300만원 이윤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그래서 능률 측정이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냐 양자의 차이점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엄격한 법적 제약. 공익적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엄격한 법적 제약을 전제로 한다란다? 한다? 전제로 하겠죠. 평등의 원칙. 공인정은 국민의 성별, 학력,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대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민간기업은 차별 논리를 정당화시켜 놓고 있죠. 백화점만 하더라도 고객이 구매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서 사은품을 차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죠. 이게 바로 뭐다? 평등의 원칙의 적용 유무. 독점성. 자, 공행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 국방이나 치안이나 외교에 대하여 독점해서 서비스를 공급을 합니다. 활동 범위와 영향력. 공행정 국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활동 범위와 영향력. 민간기업은 특수하고 협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결정상의 공개성. 이 공개성을 투명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은 타 기업과 경쟁 관계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 민간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10번에 구성원의 신분 보장. 공인성은 여러분들 엄격한 신분 보장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민간 기업과 비교할 때 엄격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강력한 신분 보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재는 만 60세로 돼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공직에 들어가면 정년 연장이 될 거야. 아마 70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민간 기업은 지금도 말은 정년은 60세로 돼 있으나 50대, 뭐 40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분 보장의 유무 양자의 차이점이고 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아까 행정수요 얘기해서는 있어요. 행정수요는 다양성을 띈다 그랬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 그걸 목표의 다원성이라 그래. 근데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 매출 제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일의 목표란 말을 씁니다. 양자의 차이점을 외우지 마시고 아까 유사점에 관한 내용들은 아까 의협심이 강한 상관한 봉수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연결해서 가져가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자, 해결됐으면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 맨 위에 첨삭지도에 집합체, 공공재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자,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 그러는데 이 공공재의 특징도 민간에서 공급하는 재를 민간재라 그러는데 민간재하고의 차이점이 들어가겠고 그것도 공사행정의 차이점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의 특징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나온 게 무임승차란 말이 나오고 있죠. 무임승차, 비배타성 이런 말을 쓰는데 자, 그게 들어보자. 지금 이건 무임승차란 말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자. 일단은 배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제 이건 말 그대로 유임승차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딜까 사우나 간다. 그러면 사우나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내야 안 내? 사우나 들어갈 때 입장료 내잖아.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철저히 입구에서 배제를 당해야 한다게. 이게 배제성이야. 알았습니까? 유임승차. 돈을 내지 않으면 배제를 당하는 거야. 이 말 이해했습니까? 근데 공공재를 얘기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를 당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방위세 같은 경우에 방위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국가로부터 국방의 보호망을 누리 안 누려? 누리죠. 국방이란 공공재를 소비하는 거 아니야. 왜? 방위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그러니까 방위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배제를 당하지 않는다. 이 비배제성이에요. 그래서 비배제를 무임승차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배제를 당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야. 자, 이번에 소비의 비경합이란 말을 넣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소비가 경합된다. 반대말은 경합성이죠. 이거는 A라는 사람의 소비가 소비는 B라는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백목이 있어요. 나 백목을 자 오늘 썼어. 그럼 내일 행정법 선생은 백목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요 백목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쓸 수가 없잖아. 내가 소비하니까 행정법 선생은 쓸 수가 없어. 소비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뭐냐? 경합성이야. 알았어요? 그럼 경합성은 얘기할 땐 바로 뭐다? 재화의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야. 재화가 희소하니까 A라는 사람이 소비하면 B라는 사람은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비경합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다? A라는 사람의 소비가 B라는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얘기해요. 자, 현재 우리는 국가로부터 자 국방의 보호망,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어.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시간에 저 여러분들 마산에 살고 있는 마석이가 부산에 살고 있는 부식이가 또 목포에 살고 있는 뭐 표순이가 국방의 보호망을 소비 못하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소비가 아까 마식이라 부식이의 소비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소비의 비경합이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경합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타인의 소비로 자신의 소비가 영향받지 않는 것. 이걸 여러분들 자신의 소비로 타인의 소비가 영향받지 않는 것에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 소비의 비경합을 소비의 비분할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소비의 비분할성이라고도 표현한다. 자, 세 번째, 비시장성 자체는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성격을 비시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네 번째, 비경쟁을 얘기할 때는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을 비경쟁. 이 비경쟁을 다른 말로 독점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비독점, 비경쟁, 독점성. 같은 말입니다. 자, 5번에 등량 소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함께 같은 양을 소비한다 그 말인데 여기 보자. 아까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나하고 자 저쪽에 부산에 살고 있는 부식이 마산에 살고 있는 마식이가 아까 함께 국밥이랑 공공재를 함께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비경합성은 지금 얘기한 등량 소비하고 가로 안에 공동 소비를 함께 여러분들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양의 소비를 함께 소비하고 있다. 이 표현은 소비의 비경합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6번의 비축적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가 축적되지 않는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현재 여기 보자. 군인들이 전방에서 여러분들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써요. 자, 경계 근무. 자, 이것도 국방이죠? 그럼 경계 근무를 서는 동시에 우리는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소비하잖아. 군인들이 경계 근무라고 하는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동시에 우리가 소비하고 있잖아. 그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얘기한 비축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축적성. 자, 7번에 내생적 선호에다가 별표. 내생적 선호. 여러분 시장에서 개인의 선호의 표출. 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선호 표출을 얘기할 때는 아주 자유롭다고 얘기하죠. 자, 시장에서 개인의 선호의 표출은 아주 자유롭다 그런 말을 써요. 자, 여러분들이 자, 인천에 우리가 백화점 그러면 저 구월동 가면은 백화점이 있죠. 롯데백화점. 그 들어가서 여러분 2층 가서 여학생 우리 가은이라 그랬나? 가? 가김? 가비니? 가비니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롯데백화점 가서 여러분들 뭐 3층에 여성 청바지 하나 살려고 들어갔다고 하죠. 보자. 그래서 A 가게에 전부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남은 것만 아니야. B 가게 옆에 마음이 안 들어. C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올라가서 6층에 뭐 영타운 그런 데 가서 또 들어가서 마음이 안 들어. 그럼 나가지 옆에 있는 여러분들도 NC백화점이 있어 없어? NC백화점 가서도 얘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NC백화점마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에 본 것만이야. 시장에서 개인의 선호 표출은 아주 자유로워요. 제약받는 게 없어요. 이걸 외생적 선호라 그래. 선호 표출에 제약이 없는 것을 외생적 선호 그래. 그럼 내생적 선호란 말은 뭘까?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거 있죠? 군대 가고 싶지 않아도 군대 끌려가야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돼. 내생적 선호.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싶지 않은데 의무 교육에 의하여 초등학교 교육은 받아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합니다. 내생적 선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다. 자 보자 여러분들. 시장에서처럼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즉 선호의 표출 반영에 밑줄 제약. 키워드가 제약이야. 내생적 선호의 이론이라는 선호에 의하여 소비자 선호 이론은 외생적 선호와 관련된 것이 소비자 선호 이론이야. 다시 한번 외생적 선호와 관련된 것이 소비자 선호 이론이야. 그래서 소비자 선호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 내생적 선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성에 관한 내용들 개념 정의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출제에 나온 것은 비배제성을 묻는 거 출제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7번에 내생적 선호 그것도 출제에 나왔었고
그래서 개념 정의하는 것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 밑에 소비의 측면과 공부의 측면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자세히 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두시면 됩니다. 거기 날개에 보시면은 비배제성은 공공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OX야. O가 돼야 되겠죠. 그 표현이고.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쌍가로 3 오늘 양자와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공익만 추구하냐. 아닙니다. 정부도 이윤 추구하고 있어요. 정부가 만든 기업을 공기업 그러죠. 공기업을 토대로 이유를 추구하고 있고, 또 민간기업도 역으로 이유만 추구할 때는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돼. 그래서 민간기업도 각종 여러분들 공익적 활동을 수행을 하잖아. 환경보호라고 하는 활동도 하고, 또 여러분들 뭐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장학사업도 해야 하네. 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오늘 공행정과 사행정 자체는 함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 나온 거 K든 카이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양자의 구별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2번의 별표 말 많은 자 또 오는 하세요. 사이먼은 이런 얘기하죠. 양자의 차이는 본질적 차이라기보다 그 다음 뭐로 나와 양적 정도적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양자의 차이는 본질적 차이라기보다 양적 정도적 차이에 불과하다, 사이먼. 그러니까 공행정이 양적으로 공익을 더 많이 추구할 뿐이고, 사행정이 양적으로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할 뿐이다.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시험 문제는 본질하고 정도의 위치를 바꿔. 그래서 양자의 차이는 정도적 차이라기보다 양적 본질적 차이. 그럼 O가 돼 X가 돼. X가 되는 거지. 문제 내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지오니 같은 경우 오늘날 이런 얘기하죠. 순수한 공행정의 영역도 아닌 순수한 사행정의 영역도 아닌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서드 섹터, 제3섹터라고 파악하게 지원이고, 이 제3섹터를 대표하는 것들 관민협동체, 민간박물관, 시민단체 NGO. 시민단체 NGO는 민간단체지만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잖아. 적십자 민간단체인데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정부투자기관은 공기업이야, 공기업. 준정부조직은 정부투자기관은 저보자 5할 이상 정부투자. 정부투자기관 적어봐. 5할 이상 정부 투자. 지금 에치오니 해가지고 세 번째 줄 중간에 정부 투자, 5할 이상 정부 투자. 근데 준정부는 5할 미만. 5할 미만 투자한 기관을 정부, 준정부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둘 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결한 거야. 한 거죠. 이것도 서드 섹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거기 밑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나와. 요 사회적 기업도 제3섹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자.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 이 말은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공익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하는 기업이 이렇게 나왔잖아. 영업활동은 영리활동 아니야. 공익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제3섹터에 들어가. 들어가죠. 우리가 NGO 들어봤죠. 시민단체, 비정부조직. NGO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사회적 기업은 거기 보시면 유급근로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리활동을 해. 근데 NGO는 비영리하고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GO라든가 사회적 기업 다 뭐에 들어간다? 제3섹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3섹터가 무엇인가? 개념만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그 다음 페이지 번행마인데 번행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 얘기한 특히 사이먼과 에치오니, 사이먼과 에치오니가 파악한, 사이먼의 개념 정의하고 에치오니가 파악한 제3섹터가 무엇인가? 그 형태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쌍가로 4번의 재화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옆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죠? 자, 뭐 지금 강의,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벗고 강의를 하고 있는, 아,
마스크를 벗고 가게 하고 있는데 학생과의 거리가 한 3m 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거를 염려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재화의 유형에 관한 형태를 보겠는데, 70년대에 피터 드라커라는 사람이 민영화 민간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학자가 재화의 성격이나 유형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특히 이제 80년대 사바스하고 머스그레이브는 재화의 유형을 배제성의 유무하고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 네 가지 형태의 재화를 제시해놓고 있다. 그래서 먼저 배제성과 경합성을 띈 재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민간재예요. 민간재를 사적재라고도 얘기하고 시장재라고도 얘기해. 시장재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띈 재화, 이것을 공유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유재는 공동소유재의 준말이야. 공동소유재. 그 다음에 비경합성을 띄고 배제성을 띈 거, 이걸 요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을 공공제라고 그러죠. 이 퍼블릭 굿즈라고 하는 공공제를 달리 얘기할 때는 집합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합제. 네 가지 형태. 시험 문제는 각각 예증자체를 묻는 것들, 그렇게 출제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민간제부터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자, 맨 위에 보시면은, 자, 배제와 경합성을 띄웠다. 그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가격 기제에 의하여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가 되고 공급은 증가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죠. 시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공급량이 제공되는 특성이 있는 것들, 민간제를 얘기합니다. 빵, 구두, 자동차,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자파, 몽땅 다 민간제 들어가겠죠. 자, 근데 요금제 보세요. 요금제. 여기 보세요. 자, 요금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비경합성을 띄고 있죠. 비경합성을 띄고 있지만 배제성이야. 그럼 이 배제성이란 말은 유임승차야. 그죠? 유임승차. 그러니까 요금제는 대가를 지불하면은 소비가 경합되지 않죠. 아까 비경합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동소비성 얘기했잖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이게 요금제예요. 요금제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이해 중에, 자, 유선 TV 같은 경우에 이를 대표해. 유선 TV는 자, 물어보자. 시청료를 내야 안 내? 시청료 내죠? 유임승차죠? 그 낸 사람끼리는 함께 소비를 해야 해. 낸 사람끼리는 소비가 경합이 안 돼. 함께 소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시청해가지고 같이 여러분들 동일 시간대, 예, 각종 프로그램 자체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제공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화도 보기도 하고. 이게 요금제예요. 그 요금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유선 TV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통신도 있고, 요금제예요. 여러분들, 뭐 수도도 있고, 전기 요금이야, 전기세야? 가빈아, 전기세란 말 많이 쓰지?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 TV에 가끔 여러분들 그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작가들이 전기세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탤런트 그런 사람들이 전기세가 올라서 이렇게 돼. 전기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세금이 아니야. 전기 요금이야. 전기료가 만든 게야. 수도세라 그러잖아. 수도세 아니야. 수도 요금이야. 조세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런 가끔 선생님 TV 보면은 저 말을 좀 삼가야 되고 올바르게 붙여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통신요금이란 말을 쓰지. 여기다 요금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금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우리가 전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만 전기 사업에 뛰어들 수 있어요. 전국에 여러분들 뭡니까? 전봇대 설치해야 되고 광케이블 설치해야 되겠고 엄청난 여러분들 자본 갖고 투입이 돼야 돼. 되죠? 그러니까 소자본 갖고는 지금 얘기하면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자연스럽게 대규모의 자본 자체가 잠식을 해야 해. 잠식을 하죠. 그래서 자연 독점이 있는 분야죠. 대규모의 자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분야야. 자연 독점. 그럼 자연 독점을 할 거래. 독점의 형태로 가는 게 안 가는 게. 가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다녀야 돼. 해야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 자연 독점의 성격이 내부이다 보니까 이 정부가 시장 보고 하지 마. 그래서 정부가 직접 아니면 정부가 공기업 만들어서 공급한 제약이 요금제예요.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아니야. 한국가스공사 공기업이에요, 여러분들. 통신. 워낙은 여러분들 이것은 과거에 정보통신부, 정부 조직이 직접 담당했던 분야예요, 워낙은. 수도. 여러분들. 수도 사업부는 여러분들 지방정부에서 직접 관장해. 지방정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직영기업 그러는데 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천수도사업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가 직접 관장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건 자연독점이 성행하다 보니까 정부나 공기업에 의하여 공급한 제약이 요금제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새 공기업 부실 운영에서 문제가 많아 안 많아? 많잖아. LH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각종 여러분들 부패대학교 되고 문제점이 많잖아. 예,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문제점 자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이쪽으로 어떻게 하자? 민영화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나? 나오고 있죠. 자, 교재 요금제라는 거 보세요. 요금제.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비경합성. 배제 가능하다 배제성. 그리고 배제란 말은 요금이 있잖아. 요금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격이 있다 보니까. 예정 지금 얘기하게 나왔고. 요금제 상당 부분을 그동안 정부나 공기업 공급한 이유는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것. 최근에 공공 부분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아까 공기업 운영하는데 매일 부실 운영, 부패 이렇게 발생하니까 최근 들어서 민영화 활성화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 질문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 10명 가운데 6명이 틀려. 비슷한 지문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잘, 이건 이해를 해야지 암기할상이 아니죠. 그래서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공유제예요. 요거 아니야. 여러분들, 비배제란 말은 무임승차지? 경합은 아까 얘기했죠? 자원의 희소성.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공동 소유제야. 그럼 뭐야? 그냥 자연이야, 자연. 자연의 은혜, 그래. 우리가 속칭된 자연, 자연들. 바닷가의 물고기. 희귀 동식물. 아니면 여러분들도 뭐 있을까? 그, 물, 맑은 물, 맑은 공기. 이거 몽땅 다 거기 들어가. 목초지.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제예요. 근데 공유제는 봐봐. 자원은 희소한데 누구나 무임승차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남에게 위험성이 있어서 지나친 남에게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건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요망되는 분야 공유제라고 할 수 있어서 있죠. 여러분 교재 보세요. 공유제. 공동소유제, 공동제, 소비는 경합적이지만 특징의 배제가 불가능하다, 비배제. 자연의 은혜, 희귀동식물, 강호수, 목소지, 맑은 물, 맑은 공기, 바닷속의 물고기다, 공유제. 이런 자원은 희소하나 누구나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남핵과 개발은 자원 고갈의 위기를 가져간 거죠.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요망된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렇다고 이 공유제 자체를 우리가 사용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용하면 적절히 보존도 해야 돼. 그럼 적절히 사용하면서 적절히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제도를 연구하는 분야를 뒤에서 보겠지만 신제도론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에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에서 유용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고규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공공재 자체를 얘기했던 아까 얘기한 비배제와 비경합성을 띈 제야 공공재예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 제어하는 척 배웠고, 자, 박스에 보시면은 거의 물건 구매라는 거 있죠? 거기다 적어놔. 그 다음 민간재라고 적어놔. 민간재. 자, 그리고 이제 민간재 대각선에 축제 관람 소방 지원 등대 TV방송 국방 공기 나온 거 있죠? 거기다가 공공재. 그리고 거기 강호수 국립공원 국립도서관 지하수 정부 예산 나온 거 있죠? 그다음 공유재. 그다음에 대각선 위에 대중교통 통신 케이블 TV 상하수도 거다가 전기에다가 요금제라고 적어놔. 요금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공공재를 잠깐 봐. 공공재 축제 관람 공공재로 봐요, 여러분들. 축제 관람. 축제 관람은 누구나 무임 승차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축제 관람한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관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제 관람을 공공재로 보고 있어요. 일단 미쳐놓고. 그 다음에 등대 나와서 안 나와서. 등대도 공공재야. 자, 등대를 얘기할 때는 모든 배들이 등재를 이용하잖아. 그 배들이 등대를 이용할 때는 돈을 내야 안 내? 안 내죠. 무임승차 아니야. A라는 선박이 등대를 이용했다 하여 B라는 선박이 이용 못하는 건 아니죠? 소비가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비경합. 비경합성과 비배제가 되기 때문에 등대 공공재예요. 기술 문제입니다. TV방송도 공공재로 해석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공공재로 해석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공기 나왔죠? 공기 공공재인데, 근데 앞에 맑은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공유재로 바뀌어요. 옆에 와봐, 옆에. 공유재 끝에 맑은 공기란 말 나왔나? 그렇죠. 맑은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들어가면 공유제고, 맑은이 빠지면은 그냥 공공제로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어의 성격 유형 묻는 것도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 정도, 지금 얘기한 것 정도는 가져가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자, 이거 봤으면 한 장을 넘겨서 18페이지에. 자,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가 쭉 나왔는데, 거기, 자, 앞에서 개념 정의할 때 행정과 정치의 관계 발달사를 좀 얘기했죠. 박스를 보세요, 여러분들. 1880년대부터 1930년대 정치행정 2월론. 뭘 얘기해? 행정관리설. 행정관리설 아니야. 30년대부터 40년대 정치행정 1. 뭐야? 통치기능설. 40년부터 60년대 정치행정세 2월론, 뭐 행정행태설. 맨 끝에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발전기능설. 알았습니까? 세자 빼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고, 행정과 법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모든 행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법에 뿌리를 두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합니다. 그걸 적어놓은 건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왔고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맨 위에 행정과 사회에서 시민사회는 아까 NGO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NGO와의 성격을 집어넣은 건데, 오늘날은 NGO와 정부가 연대해서 공공재를 함께 여러분들 공급하기도 하고, 또 NGO가 정부 활동을 감시하기도 해야 하네.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나중에 조직론에 또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넘겨서, 자, 이 시간에 배운 것만 잠깐 정리. 13페이지. 자, 공행정, 사행정 유사점 얘기했죠. 아까 어떻게 의협심이 강한 상관왕 봉수 이렇게 외우더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맨 위에 집합체 공공재 특성층 얘기했는데, 비배제는 무임승차라 그랬고, 비경합은 소비가 경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7번에 내생적 선호는 선호 표출에 제약이 있다 없다? 선호 표출에 제약받는 것을 내생적 선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늘날 양자의 관계, 사이먼, 양자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 양적, 정도적 차이에 불과하다. 그 밑에 에치오니, 학자로 에치오니. 에치오니는 제3영역을 얘기했다. 뭘 얘기했다? 제3영역. 자,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재화의 성격 네 가지 형태, 민간재, 요금재, 공유재, 공공재 얘기했죠? 그래서 배제와 경합은 민간재 얘기했죠? 요금재는 요금이 있으니까 유임승차야, 무임승차야?
유임승차, 유임승차를 배제라 그래, 경합이라 그래. 배제성. 그래서 배제성과 비경합성 요금세. 공유제를 얘기할 때는 거꾸로죠.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띈 것 공유제. 자,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맑은 물, 맑은 공기는 공유제. 근데 그냥 공기 그럼 뭐다? 공공제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하는 거였어요. 거기 7페이지 하단에 공유제에 보시면은 정부 예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맨 밑에 박스에. 박스에, 맨 밑에 박스에 오른쪽, 왼쪽 하단에 정부 예산 나와서 안 나와서? 17페이지 맨 밑에. 정부 예산은 공유제예요. 미술 공공제 아니야. 정부에선 공유제 여러분들. 아까 등대 뭐라 그랬어요? 등대. 공공제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축제 관람 공공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와의 성격까지도 내용 정리. 자, 좀 쉬었다가 점심 드시고 20페이지의 사설 파트부터 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가자.